안녕하세요. 세리TV 구독자 여러분, 쪽집게 박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골프의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본 골프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클럽, 이걸 풀세트라고 해요. 이 백 안에 공식적으로는 14개가 들어가요. 14개 클럽이 다 사용을 하는 클럽이고, 다양한 클럽이 있어요. 모든 클럽이 각도가 다 다르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거는 아이언이라고 하고, 커버가 쓰여진 거는 우드라고 합니다. 1번부터 18홀이 있고, 18홀에서 이 클럽이 다 사용하는 게 골프라는 스포츠입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아이언별로 거리를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클럽별로 거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선 샌드위치요. 샌드위치는 56도, 56도, 57, 58, 뭐 남자선 60도까지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56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56도는 70m 맥스로 아마 생각하시고 치시면 되시고, 보통은 클럽 사이가 한 10m 기준을 두고 갭을 보시면 돼요. 다음 A웨지인데, A웨지 같은 경우는 점촌 56도가 70m 맥스를 보면 80m에서 85m 맥스 기준을 치셔도 되고, 다음은 이제 피칭웨지인 것 같아요. 피칭웨지 같은 경우는 110m, 115m를 맥스로 보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같은 경우가 이제 125m를 보시면 되고, 8번이 135m, 7번 같은 경우가 145m, 6번이 이제 155m, 5번이 175m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아이언을 보시면 되고, 4번 아이언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이 10m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185m 정도 보지만, 요즘에는 이 우드 형식으로 난 유틸리티가 거리가 좀 더 나요. 그래서 그 이상을 좀 더 보셔도 되는데, 클럽과 클럽 사이는 10m 기준을 두고 클럽의 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4개 중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이제 그린 안에 구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 클럽이 퍼터라고 합니다. 퍼터를 안 보여드렸네. 퍼터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얘는 스윙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손 감각으로 거리 조절로 해서 거리를 맞춰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거죠. 감각으로 해서 굉장히 소프트하게 홀에 성공을 시켜서 이제 한 홀이 마무리가 되는. 처음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바로 클럽을 구매하시거나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연습장에 가서 연습 클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한 7번, 8번 짧은 클럽으로만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공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기 때문에, 공 맞추는 거 연습을 프로님한테 배우고 풀스윙이 가능하다 싶을 때 새 클럽보다는 요즘엔 중고 클럽도 굉장히 막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중고 클럽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단 어떤 클럽이 나한테 맞는가는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된 후에는 이제 새 클럽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립 항상 신경 쓰셔야 되고요. 파스처 신경 쓰셔야 되고, 다음이 얼라인먼트, 그러니까 방향, 내가 서야 되는 방향성이 중요한, 딱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기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그립 꼭 잡기 위해서는 다들 이렇게 끝에, 마디 끝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끝을 잡으시면 이 사이가 뜨게 돼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타이트하게 잡기 위해서는 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마디 끝을 잡는 게 아니고 살짝 사선으로 해서 잡으시면 전체적으로 그립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그립의 포인트면 제 손이 사선에서 잡고 상태에서 오른손이 왼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에 바로 겹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립을 잡으시면서 거의 팔에 텐션이 엄청 가세요. 이게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보면 힘을 주고 계신 분들은 힘이 이렇게 되죠. 손이 자연스럽게 그립이 놓치지 않을 정도만 잡고 편하게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것과 그립을 세게 잡았을 때와 아닐 때와 잡았을 때와 아닐 때와 차이가 있죠. 왜 잘 잡아야 되느냐? 잘 잡아야지만 필요 이상의 힘이 들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스처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처라는 거는, 예를 들면 뒤꿈치 쪽으로 내가 중심이 많이 가 있느냐, 그럼 너무 뻗쩡하게 서 있느냐, 엉덩이에 빠져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는 연습장에서 공을 놓고 섰을 때 편하게 잡으신다면 그립을 잡으시고 이 상태에서 채를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파스처고, 이 상태에서
내 중심이 지금 뒤쪽으로 가 있냐 안가 있냐는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뒤쪽으로 갔으면 분명히 이런 상태의 느낌이 뒤꿈치 쪽에 많이 쏠려 있을 거예요. 이거는 안 좋은 예. 좋은 예는 이게 중심이라면 중심보다 살짝 더 발가락 쪽에 좀더 있다라는 느낌. 좋은 예의 파스처죠. 그러니까 어드레스인 거죠. 이때 살짝 중심, 복부의 아랫배 살짝 긴장을 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야지만 임팩트 순간에 힘이 모여서 릴리스가 되고 편하게 피니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거 방향성이에요. 얼라인먼트라는 거는 내가 꼭 치고자 하는 방향성은 꼭 생각을 하시고 목표 지점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목표 지점이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티에 서서 쓰면 페어웨이는 여기인데 몸은 오른쪽 보고 페어웨이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치겠어요? 그럼 스윙은 자연적으로 만들어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또 스윙 망가지겠죠. 연습하실 때 우선은 멀리 나가는 걸 신경 쓰시지 않아야 돼요. 공을 먼저 맞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선 두 다리를 모으시고 공 컨택을 먼저 하시는. 이게 보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두 다리가 같이 있을 때몸 중심이 이동이 잘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동이 되지 않지만 중심은 항상 그 위치에 있어요. 그럼 쓸데없는 뭐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몸이 많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기는 사이에 때문에 내려오는 위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하실 때혹 내가 감이 좀잘 찾고 싶다 그러면 두 다리를 모으시고 굳이 스윙 크지 않아도 돼요. 감을 찾기 위해서는 스윙은 짧게 짧게 하되 우선 공 먼저 맞는 타겟 먼저 타구 먼저 신경 쓰셔서 점점 커지면 돼요.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스윙이 점점 커지겠죠. 보여드리면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많이 움직였다 치면 벌써 움직임이 달라지겠죠. 여기서 중심을 잡고 그러면 클럽은 항상 일정한 곳에 맞겠죠? 맞아야 될 곳에서. 그러면 중심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고 내가 원만하게 칠수 있는 임팩트 순간에는 정확히 그 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하게 타구감이 있을 것이고 이게 어떤 느낌인지는 정확히 잘 아실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샷을 하면서 들려드렸던 이런 헤드 무게감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은 다들 헤드를 거의 못 떨어뜨리세요. 하라면 이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니까 헤드 무게를 느껴야지만 정확히 헤드 감을 알 수가 있거든요. 헤드 무게 느끼시려면 모든 거를 중심을 두고 타구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아이언을 잘칠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쪽집게 박선생 오늘 처음 시작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골프를 좋아하고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골프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골프란 스포츠가 뭔가 갖고 있는 클럽이 뭐고 뭐 용품이 뭔가라고 많이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하시고 골프를 좀 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레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또 다양한 골프 레슨 쪽집게 박선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은 점을 댓글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그 알맞는 주제로 해서 제가 영상을 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은 댓글,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갑자기 그냥 궁금했었는데 헤드의 무게감 있잖아요. 그거를 느껴야 된다니 그거 어떻게 느껴요? 그래서 골프가 예민하다는 거야. 이 갖고 있는 헤드 무게 느끼려면 몸에 힘이 빠져야겠지. 처음에 힘 빼기 3년, 힘 넣기 3년이야.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이 느끼려면. 근데 스윙이라는 거는 힘이 되게 과하게 안 필요해. 그립부터 과하면 전체 몸이 다 경직이 되겠지. 그럼 경직되면 스윙 자체가 부드럽지 않지만 여기서 리듬감이 또 깨지거든. 골프는 현재 바닥에 움직이지 않은 곳, 그러니까 죽어있는 공을 살리는 거잖아. 자연적인 환경을 다 받아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운동이어서 그만큼 더 어렵다는 게 골프인 거고 나와 있는 게 답은 아니야, 솔직히. 문제가 나오면 그 답을 다 찾아서 또 가게 되고 골프만이 갖고 있는 매력은 진짜 끝이 보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이 계속 생긴다는 거.